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호예요. 오늘은 같이 누구와 찍어보냐면 바로 소라게 친구예요. 지금은 숨었네요. 점점점점. 닿잖아. 나 무서워. 안녕. 나 집에 들어가 있어. 오늘은 그리고 메이플 빵인 딸기 카스테라 빵을 먹어볼게요. 한번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와우. 비주얼은 뭔가 좀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일단 빵을 그릇에다 둬볼게요. 그리고 여기 띠부실 같은 것도 있네요. 뭐지? 이상한 뱀 같은 얘가 있는데요? 뭐지? 그리고 오늘은 GS에서 사온 건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 건데, 1,500원에서 900원이에요. 뭐 50%도 할인 안 해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단 띠우띠부실은 옆에다 냅두고, 아니 메이플 띠우실이지? 옆에다 냅두고 빵을 한번 먹어볼게요. 속은 딸기 크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맛있겠는데 생각보다? 빵은 딸기 느낌의 색깔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그냥 평범한 그냥 딸기빵 그런 딸기 카스테라 빵에다 그냥 크림 넣은 맛이에요. 근데 맛은 있네요, 엄청. 포켓몬 빵보다 메이플 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듀오원을 뜯어서 듀오원과 빵과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듀오원 뜯어줘라. 듀오원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하얀색 밀크예요, 그냥. 역시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거 진짜로 맛있는데? GS에서 할인해서 산 건데, 900원에. 아, 참, 얘 이름은 코코예요. 코코넛을 좋아해서요. 니 이거 빵 먹을 수 있냐? 아, 참, 못 먹지? 야. 넌 일단 들어가 있어, 일단. 코코넛이 신차에 들어가 있어. 딸기 카스테라빵은 진짜로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겉촉촉에다 안 달콤. 그렇게 말해야 되나? 맛있다. 아차, 제 동생인 설아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마루에서. 설아 씨 집에 들어가라니까 왜또 나왔어요? 밥 먹으러 나왔어요?
니가는 사람 맛이 안 맛있는데 저지방 플레이는 그닥 맛이 좋지는 않네. 사과 맛은 진짜 맛있는데. 뭐 주니어 내가요? 얘는 뱀같이 생겼는데 이상한 그런 게 있네요. 메이플 띠부시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야? 주니어 네키? 이렇게 생긴 띠부시리 났어요. 주니어 네키. 먼저 그때 포켓몬 띠부시보다 퀄리티가 좀 엄청 낮아진 것 같아요. 포켓몬 오빠가 띠부시랑 그렇게 다 좋은데 맛은 없지만 미플바라 맛이 있지만 띠부시 퀄리티가 낮네요. 뜯어서 먹어야지. 생크림 엄청 많이 차여 있어. 오늘은 주니어 네키라는 띠부시를 메이플 띠우시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먹은 핑크 빈의 딸기 카스테라는 빵은 딸기 카스테라 맛이었고 생크림은 엄청 달았어요.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싫어하실 맛이에요. 그리고 400칼로리라고. 400칼로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네. 이거 하나에 400칼로리라고? 너무했다. 밥 두 공기 칼로리인데?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